안녕하세요.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그런데 그 옆모습이 멋진 그분은 누구신가요? 네, 써니입니다. 써니. 근데 써니는 왜 항상 말하는 게 써니하지 않고 크라우디하게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요? 아니, 오늘 비가 와서요. 오늘 비가 왔어요. 그렇군요. 비가 올 때는 주로 어떤 이 노래를 불러야 하나요, 우리는? 네? 노래는 잘 몰라요. 노래를 모르는 거분은 누구세요? 제니입니다. 제니. 네. 제니. 뭐. 오 제니. 오 제니. 이런 노래 있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제니는 그러면? 제 이름을 압니다. 아. 나는 나의 이름은 안다. 훌륭해요. 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 진짜 이 나라에 네. 엄청 많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안다는 건 엄청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오늘도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네. 제니 씨 어떤 사연이 오늘 들어와 있나요? 읽어주세요. 저는 현재 26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1년 정도 회사를 다녔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상사와의 관계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입사하여 막 일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시기에 상사는 저를 그냥 방치하고 외부로 저의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워낙 상처를 잘 받는 성격이라 마음에 많이 쓰였고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꾹꾹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해결하지 않고 이대로 갈수록 제 자신만 힘들다는 걸 알았지만 저 또한 이미 상사에게 마음이 닫혀 형식적으로만 대하고 표정 관리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부서 회식은 정말 초반에 한 번 가고 그 이후로는 매번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습니다. 상사와의 관계 때문인지 적성에도 잘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지겹고 따분하게 느껴졌고 좀 더 즐겁고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매 순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과 매일 밤을 울면서 지새웠고 결국 여기보단 더 좋은 곳을 찾겠다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그만둘 당시에 부서에서 한 저의 경험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부서에서의 경험과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입사할 때 첫 번째 부서에 인턴으로 배치되었고 6개월 후에 둘째 부서로 이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부서에서 상사와 너무 어려움을 가져서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서에는 팀장님, 대리님들 모두 너무 좋으셨고 인간적으로도 배울 점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식도 절대 빠지지 않았고 일과 관계 모두 만족스럽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팀에서 일하면서 이곳이 과연 내가 갈 길인가? 여기서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 제 스스로 고민이 들었습니다. 결국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지만 제가 자진하여 두 번째 부서에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떠밀리다 싶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둔 뒤 제 스스로에 대한 고민, 인생과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제 인생을 꾸려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처럼 좋은 곳이어도 제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여긴가 아닌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성취감과 커리어만의 욕심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고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 스스로를 많이 자책하게 됩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항상 인간관계, 진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했고 이를 항상 이겨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즐겁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직업을 구해야 할까요? 저의 삶의 가치는 마음의 평화, 행복, 성취감, 즐거운 삶, 정서적 안정입니다. 네. 이거 참 우리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면서 참 많이 접하게 되는 휴먼의 삽질을 또 확인하게 되네요. 아, 이건 아주 전형적인 휴머니스트 성향의 아주 멋지신 분들이 가장 잘 보이는 삽질이에요.
이 사람은 그만둔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상사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본인이 적성에 맞는 게 뭐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지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적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만두었어요 하면 이게 삽질이지 뭐가 또 삽질이겠어요.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휴머니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상사하고 잘 지낼까요? 못 지낼까요? 보통 잘 지낼 것 같은데 잘 지냈는데 상사의 관계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는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은 상사와 왜 싸운 거죠? 여기서 이 사연에는 상사랑 왜 싸웠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상사와 싸우지 않았어요. 휴머니스트는 상사와 싸우지 않아요. 상사와 싸우는 사람들은 되게 로맨티스트예요. 아니면 아이디얼리스트잖아. 이 사람은 상사를 무시했어요. 상사를 무시했다고요? 네. 왜 무시했어요? 근데 상사가 일을 배워야 되는 시기에 자기를 그냥 방치하고 자기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자, 재밌는 게 입사해서 막 일을 배워야 하는 시기에 상사는 그 일을 부하 직원한테 꼬치꼬치 가르쳐주는 게 좋을까요? 부하 직원이 스스로 알아서 배우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알아서 배우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방치했다고. 방치했다고 그러는 거. 알아서 스스로 배우게 했는데. 사실은 알아서 스스로 배우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에요. 그리고 휴먼이나 롬에는 알아서 스스로 배우게 하는 걸 방치했다라고 불평을 해요. 일일이 하나하나 막 다 지적하면 되게 피곤하지 않나? 그럼요. 네. 아주 피곤하고 싫죠. 네. 그런데 휴먼이나 로맨 성향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주면 자기를 잘 인도하고 자기를 잘 케어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속이 상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재미있는 외부로 저의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상사가 외부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외부로 또 본인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본인 힘들다라는 걸 하소연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런데 그거를 상사가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네요. 이 상사는 틀림없이 아이디얼리스트 상사였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 아이디얼리스트 상사는 부하 직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나쁜 이야기를 할까요? 글쎄요, 관심이. 나쁜 일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얼리스트 상사는 부하 직원의 잘하는 측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부하 직원의 부족한 측면을 많이 지적해요. 단점이 더 잘 보여. 네, 단점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꼭 언급을 해요. 그러면 휴먼이나 로맨 부하 직원 같으면 상사가 자기 안 좋은 측면을 퍼뜨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면 그 부하 직원이 자기의 문제를 잘 해결해 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휴머니스트 부하 직원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대놓고 왜 저에 대해서 저희 문제점을 지적을 하십니까? 라든지 네. 또는 저희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반성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부족한 점을 또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휴머니스트는 할 것 같죠? 아니에요. 휴머니스트는요. 꿍이에요. 꿍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때는 상당히 자기를 잘 표현하는데 소위 말하는 자기 가오가 상했다는 휴머니스트한테는 아주 전형적으로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뿡 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속에 꾹꾹 담아두고 해결하지 않고 이대로 갈수록 제 자신만 힘들다는 걸 알았지만 저 또한 이미 상사에게 마음이 닫혀 형식적으로 대하고 표정관리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서회식은 정말 초반에 한번 가고 그 이후에는 매번 핑계를 대고 안 갔대요. 휴머니스트가 회식을 안 가면 직장을 왜 다녀? 다닐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네. 적성에도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렇지 회식 없는 직장 생활은 휴머니스트한테 적성이 안 맞지 그래서 매일 반복된 업무가 지겹고 따분하게 느껴지고 좀 더 즐겁고 불안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만두고 싶다 여기보다는 더 좋겠다는 걸 찾겠다고 해서 그만두게 됐다는 거 그렇지 휴머니스트가 회식 없는 직장에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뿡한 마음으로 지내고 그러면 어차피 휴머니스트는 업무는 항상 지겹고 따분한데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어 아니 휴머니스트의 업무라는 거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내는 게 업무인데 그걸 자 본인 스스로 다 차단했으면 그건 죽고 싶지 두 번째 부서 상사가 어떤 성향인지 알지 못해서 상사와의 관계를 나의 발전으로 만들 수 없었던 거군요. 그런데 사연자분이 처음 부서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면서도 그 부서를 마다하고 지금의 부서로 옮겼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부서는 이전 부서와 무엇이 달랐기에 사연자분이 힘들어했던 걸까요? 단지 상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을까요? 그거를 저는 모를 뻔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 다음에 또 아주 에센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만둘 당시에 부서에서 한 경험은 바로 전에 있었던 부서 경험과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 전에 있는 부서는 이 뭐 팀장 대리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배울 점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에요. 팀장 대리가 전에 있는 부서는 다 휴머니스트들이하고 리얼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잘 맞지. 회식도 절대 빠지지 않았대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회식 절대 안 빠지고 일과 관계 모두 만족스럽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굴러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 어떻겠냐. 그 이런 그냥 굴러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 자체에 새로움이 없어. 그리고 일을 통해서 자기가 발전된 걸 느낄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이 팀에서 일하면서 과연 내가 갈 길인가 네. 여기서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것인가에 네. 대해 스스로 고민이 들었다는 거야. 왜? 챌린지가 없고 위기라는 걸 느낄 수가 없고 발전하는 게 없거든. 너를 똑같은 걸 하고 우리는 널 회식이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부서는 주로 지원 부서고 이 성과라는 게 필요 없는 부서 돈 쓰는 부서야 주로 근데 그러면 이분은 사람이 좋아서 그 자기가 갈 길을 안 찾아도 됐던 거예요? 아니면 뭐 자기가 갈 길이 뭔지를 모르면서 자기 갈 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저 자기 갈 길은 막연히 자기가 더 인정받고 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일 하고 싶으면 어떻게 그런 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찾아가야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뭘 의미있어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르니까 안 썼지. 알았으면 썼겠죠 벌써. 그래서 난 너무 재밌는 게요. 그래서 자진해서 두 번째 부서에 배정을 받았다는 거는 그 두 번째 부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끊임없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또 자기의 뚜렷한 개성이나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하루 잠깐 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본인의 본전 생각이 나는 그 상황이 되는 그 동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리스트 부서장이 그 조직을 이끌고 있었겠죠. 그럼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휴머니스트 성향의 사람이 있으면요 매일매일 본인이 한 소리 들어요 그리고 본인의 밑바닥을 매일매일 확인하게 돼요 거기서는 본인이 죽었다 깨어나 또 본인이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쪼그라지는 자기 모습을 확인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아이디얼리스트 부서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지가 미친 듯이 찾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나아갈 목표 지점과 방향성을 분명히 알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부서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팀장한테.
쫑크를 견디면서. 그 쫑크를 견디면서. 내가 여기서 허물을 벗고 한 단계 뛰어넘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으로 변신하려는 뚜렷한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면서 본인이 무엇 때문에 왜 직장생활을 하고 본인의 에센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본인은 휴머니스트 성향으로 릴레이션 만빵으로 올리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그게 내가 진짜 잘 되는 거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프로파일이잖아. 사람들과 웃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 거라는 착각을 하시는 거군요. 심지어 그것이 자신이 가진 문제인데도요. 사용자는 첫 번째 부서에서는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로 즐겁게 지냈지만 자신이 발전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갔는데 정작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되고 발전의 기회가 있었던 그 부서에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이자 해결책이라는 시각으로 돌아가 버렸죠. 발전이 없다는 걸 문제로 삼았다면 자신이 끊임없이 찾고 물어보며 허물을 벗는 각오를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럼 이분 어떻게 회사 그만둬버렸는데? 잘하신 거죠. 왜? 본인이 그 회사에 계속 그 상황에 있었으면 더 괴로웠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오기 전에 그만두기 전에 저한테 와서 물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그럴 때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상사하고 자기는 완전히 샷다운 했거든요. 휴머니스트가요, 마음의 문을 한번 닫으면요, 그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디얼리스트가 제 멍청하다고 한번 찍었으면, 그 휴머니스트에 대해서, 이 참. 아이디얼리스트는 한번 찍으면 상대를 안 해요. 상대를 안 해요. 어떻게 잘 아세요? 무섭네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도 계속 와가지고 안겨붙고 본인이 노력하면 조금씩 조금씩 키워져요. 아이디얼리스트는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해줘요. 박사님이 아이디얼리스트라서 지금 아니 내가 아이디얼리스트니까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까 상대를 안 하는 상황이 되면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사라져요. 나는 저분한테는 조금 더 인정을 못 받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아이디얼리스트는 휴머니스트가 잘할 수 있는 거, 로맨티스가 잘할 수 있는 거, 또 아이디얼리스트가 잘할 수 있는 거, 각각 그 사람들의 특성 또는 리얼리스트나 에이전트가 잘할 수 있는 특성 고려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타임라인을 정하고 맞는 과제에 대한 어사인을 상당히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아이디얼리스트. 물론 자기가 아이디얼리스트라는 걸 잘 알고 그걸 충분히 숙련이 된 사람이죠. 우리 써니 씨도 그렇게 하셨죠?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충분히 잘하실 수 있었을 텐데. 잘했으면 조직에 오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 그게 본인이 힘들고 잘 안 되는 게 이유 몰랐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제 성향도 알고 직원들의 성향도 알았으면 그게 더 컨트롤을 잘 됐을 텐데. 그럼요. 네. 그때 진짜 컨트롤 안 되고 그때 휴머니스트 성향의 직원들 있었어요? 휴머보다도 로맨이 돌아버렸겠네요. 예, 답답하고 예, 내가 제대로 관리를 내가 왜 해? 내가 차라리 하고 만다. 가. 내가 차라리 밤을 새는 게 맞지. 예, 니들 밤을 새웠으면 난 한 달 들어 눕겠다. 내가 두 번 다시 인간들하고 일하나 봐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단 말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끝이 없고 조금만 뭐 하면 삐져. 그래서 그때는 여직원들이라서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러기도 그렇고 남자들도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남자 로맨도 똑같아요. 남자 로맨은 안 삐지는 줄 알아요? 더 잘 삐져. 어떻게 달래줄 수도 없어. 술도 잘 안 마셔. 네, 이게 진짜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향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요, 성취감과 크리오문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조직생활 잘하세요. 근데 무너져버린 거, 본인의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 본인이 어떤 상사 밑에서 어떻게 빚이 나고 어떻게 처음에는 시련을 겪게 되는가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똑같이 빛낸다고 이 광낸다고 다 빛나지 않아요. 예, 너무 많이 낀 데서는 광낸다고 노력하면 할수록요 너무만 더 빛나요. 자기를 빛나게 할 때는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관계를 맺는 사람 무조건 관계를 맺으면 다 빛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분이 자기 자신을 진짜 몰랐던 거.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제3을 돌이켜보면 항상 인간관계 진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했대요. 여보세요? 그거는 인간관계 진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본인을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은 죄를 알지 못하는 게 본인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를 항상 이겨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대요. 이게 이제 바로 삽질이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막상 자기한테 만족스럽지 않은 인간관계, 자기한테 만족스럽지 않는 일을 어떻게 잘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삽질이라는 거죠. 삽질은 아무 이유 없이 땅만 파는 게 삽질이에요. 우물을 파기 위해서 삽질을 하면 차라리 괜찮게 열심히 땅 판 다음에 농작 그만! 그러고 지금까지 판 땅을 다시 묻는다! 시작! 이게 삽질이에요. 군대에서 하는 삽질은. 열심히 참호 판다고 해놓고 나중에 원상복귀 시키래요. 그래서 이거 왜 시키세요? 라고 물어봤다 근데 요즘 할 뻔했어요. 왜? 그럼 말 안 해도 알아야 되거든요. 군인은 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인은 끊임없이 돌려야 돼요. 대한민국의 장교들, 장군들이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은 이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놓고 일 터지고 나면 공강병 제도를 없겠을 때 공강병만 그렇게 뺑뺑이 치지 않으면 뭐해요? 50만, 60만 대군을 뺑뺑이 치게 만드는 나라가 지금 이 나라 장군들이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시작전꾼이 없는 나라에서 당나라 군대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널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도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누가 일으키나요? 지들은 그냥 구경만 해야죠 뭐. 트럼프가 쏠까? 정은이가 쏠까? 우리는 쏘는 거 불꽃놀이 구경하듯이 구경하다가 그 다음에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아야죠. 이렇게 욕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 나라 상황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군대뿐 이야기 아니라 이분이 지금 직장생활을 그렇게 하시네요. 그래놓고 저는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즐겁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건 회사가 아니에요. 직장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죠? 좋은 사람이랑 즐겁게 행복하게 가정? 가족, 오이 써니 씨 가족은 상당히 훌륭한 가족이네요.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가족. 그렇죠. 거기는 우리는 이럴 때는 천당이라고 그래요. 천당은 죽어서 가는 데가 천당이야. 왜? 천당이니까 좋은 사람 있지. 지옥이면 나쁜 사람 있을 거고. 아 근데 이분 저는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직업을 구해야 될 거 했는데 자기가 무슨 부서에서 일했고 전공이 뭔지 안 쓰나네. 아 그거는 무슨 부서에서 일하든 전공이든 그거는 자기 삶의 가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놓고 본인의 저희 삶의 가치는 마음의 평화, 행복, 성취감, 즐거운 삶, 정서적 안정인데 이건 어디서 구하죠? 성취감 어디서 구하나요? 이분은 지 성취감이 뭔지는 알까요? 인간관계에서 어떤 성취감? 그렇죠. 그건 소주 한 잔만 마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은 즐거운 삶, 소주 한 잔만 마시면 돼요. 있으면 돼. 정서적 안정. 소주 한 병 마시고 나면 생겨. 예. 아,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심각하네요. 뭘 하고 싶은 거지 찾아야 되나요? 뭘 하고 싶은지 찾아야 되냐. 자기가 왜 직업을 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성취감과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성취감과 커리어 우먼은 대체 뭐로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당신이 말하는 성취감은 뭡니까? 한 달 100만 원 버는 거? 500만 원 버는 거? 1000만 원 버는 거? 아니면 당신이 말하는 커리어 우먼이라는 게 뭡니까? 남들한테 명함을 줄 수 있는 거? 본인이 멋진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멋진 단어가 자기가 생활하는 데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성취감과 커리어 우먼이에요.
마치 이거는 노예가, 저는 좀 더 큰 집의 노예면 제가 좀 더 성실한 거 아닌가요? 제가 좀 더 높으신 분의 노예가 되면 제가 잘난 거 아닌가? 그 마음에서 이분은 벗어나지 않았을 텐데. 겉으로만 보이는 어떤 그런, 사실 커리어먼이라고 하면 좀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좀 멋있어 보이고 여자라면 누군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써니, 써니는 네. 커리어먼이신가요? 글쎄요, 커리어먼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이분도 똑같은 써니와 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대체 이 단어들, 커리어먼, 성취감, 이런 멋있게 들리는 이 단어에 속아가지고 지금 본인 스스로가 노예의 삶을 살면서 왜 저 주인님은 이렇게 찌질해요? 우리 주인님은 왜 집이 한 채밖에 없어? 우리 주인님 빌딩은 왜 10층밖에 안 돼요? 우리 또 100층짜리 빌딩에서 일하면 안 돼요? 이러고 앉은 상황에서 자기 문제를 지금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커리어우먼이라는 말조차 이름뿐 내용은 없는 속빈 강정이었네요. 여기가 아닌가? 라는 것도 그 아닌 게 뭔지, 다른 곳이 어딘지, 갈 길이 무엇인지, 성취감이 뭔지, 내가 추구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남의 기준을 두고 막연한 고민만 할 때 삽질을 하게 되는 거네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상사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주는 사람이고 내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상사와 어떤 갈등을 겪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내 장점이 부각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오게 되고 고민이 생기신 거였군요. 뭘 해야 돼요, 이분은? 제가 이미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본인이 뭔가 일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또 인정을 받을 거라고 믿는 그리고 본인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인정하는 멘트가 적으면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방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또는 심지어는 학대하거나 자기를 제대로 인간답게 대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분이야말로 아주 최고로 큰 조직의 노예가 돼 샹샹 간다 에스카 뭐 이런 데 노예가 될 아주 완벽한 준비를 하신 분이라는 거죠. 큰 조직의 노예가 되면 더 멋있는 삶을 산다. 나는 그 삶의 어떤 모토를 가지고 지내시는 건 아닌가. 그것이 본인의 가치는 아닐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하는 분이라는 거. 그걸 오늘 확인했다면 본인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탐색을 해보시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제니입니다. 네. 네. 옆에 계시는 분? 써니였습니다. 네, 이제 다시 조직에 가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조직에 가면 싫다 이거죠. 너희는 되지 않으니 내가 춥고 배고픈 이 거친 황야에서 네. 자유노예로 살지언정.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획의 이경선 편집의 박원우였습니다.